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엔터핏 코칭 프로그램의 마스터 코치인 김주희 조희팀입니다. 한국에서 지난 20년 동안 기업과 또 경영자의 전문 비즈니스 코치로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왔는데요. 막상 질문을 해오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코칭을 할 수 있냐, 나도 코치가 되고 싶다, 또는 코칭을 통해서 정말 무슨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냐. 2003년부터 현대오일뱅크의 인재개발 담당 상무로 약 8년, 만 8년간 재직을 했었고요. 이후 비즈니스 코치로 경영 현장에서 비즈니스 성과 중심의 액션러닝, 그리고 기업의 경영자 또는 관리자를 위한 비즈니스 전문 코치로 20년 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저희 엔터핏 코칭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코치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코칭의 문 앞에 있는 당신에게 문을 열어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개하는 코칭 프로그램은요, 20분에서 30분 정도를 하루에 좀 시간을 투입해서 일주일이면 나도 코치가 될 수 있다라는 컨셉을 좀 잡아봤는데요. 왜 사람들은 코칭을 원할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이런 고민을 할 때 코칭 주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3개월 동안 해야 될 코칭 과정을 저희가 압축해서 인텐시브하게 이 코칭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내가 매주 매화를 들은 것을 현장에 가셔서 직접 실습해 보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코칭 툴과 솔루션들을 함께 제공하려고 합니다. 코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코칭은 그냥 인턴, 핏입니다. 상호 간에 적합하고 잘 맞는 대화를 찾아서 서로의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솔루션들을 찾아가고 비전을 향해서 같이 신뢰를 기반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칭에서는 질문, 경청, 격려, 피드백, 지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업무상에서 바빠서 그렇지 못하지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어도 내 얘기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실래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 그랬냐? 하나도 듣지 못했어 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는 질문한다고 질문하지만 답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어때? 괜찮지? 라고 답을 줘버리는 질문을 한다거나. 엔터핏 코칭 클래스에서는 가볍게, 그리고 조금은 실천 가능한 부분에서 우리가 인생을 변화시키는 어떤 도전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마스터 코치로서 여러분의 일주일간의 코칭 근력 강화 운동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길을 함께 달리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몰랐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내가 화를 낸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본인의 모습을 미러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내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본인만 못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좀 부끄럽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나는 혼자 일하기에 너무나 탁월한 사람인데 갑자기 팀장으로 발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역량을 극대화시켜서 성과를 달성해야 하거나, 각 사람들의 문제점을 가지고 좀 이렇게 같이 친밀감 있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나를 발견하고, 코칭이라는 거를 좀 내가 배워서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갑자기 어떤 지금과 같은 COVID-19과 같은 상황을 만나서 회사가 절대절명의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직원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고, 내가 직업을 좀 바꿔서 다른 커리어에서 내가 좀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도대체 뭐가 문제이고 방법은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코칭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나 자신을 좀 더 명확히 알게 되고, 또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 인터간에 핏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발견할 때 코칭은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이 엔터핏 코칭에서의 목적은 짧은 시간이지만 코칭의 가장 중요한 질문, 그리고 경청을 토대로 하는 대화 모델, 코칭 커뮤니케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그로우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할 거고, 코칭 대화에 필요한 소통 능력 개발, 이것이 우리 세션의 목적이 될 수 있고요. 진행 방법은 한 7번 정도를 온라인 또는 버추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내 개별적인 문제에 대해서 1대1 온라인 코칭을 통해서 또 그 문제를 클리닉 받고, 또 끝났을 때는 엔터핏 코칭에서만 가질 수 있는 코칭 맵, 한 장의 맵을 통해서 코칭 길잡이를 찾아가는 것을 혜택으로 가지실 수가 있고, 또 글로벌 인재의 셀렉션, 또 트레이닝,
코칭, 또 릴레이션 이러한 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핏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서티피케이트, 코치 서티피케이트. 왜 이 증 하나가 꼭 필요해서 아, 코칭증도 없는데 어디 가서 코칭할 수 있나 이런 고민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코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인터핏에서 여러분에게 코칭 프로그램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차별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배운 것을 즉시 써봤는데 이것이 효과를 발휘해.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경청하는 것이 코칭의 코어, 핵심 근육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내가 내 입으로 할 수 있는 질문으로 직접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고 내가 실제 상황에서 경청을 하면서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코칭 대화에 필요한 소통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과 진행 그리고 효과 부분으로 연결해서 함께 배워나가려고 합니다. 코칭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코칭의 문 앞에서 서성이는 사람들에게, 코치라는 자격이 필요해서 인증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일주일 만에 코치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인터핏 코칭에서 제시해드리겠습니다.